뒤에 이제 교육 영상 하는 거 좀 찍고 있거든요. 얼굴 안 나와요. 앞에 화면만 좀 찍거든요. 괜찮으시죠? 네.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코스 하나만 가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나머지 이제 본인이 운전할 거고요. 오늘 4시간이라고 했죠? 네. 자, 우선은 C코스를 갈 겁니다.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게 A랑 C예요. 네. 그래서 A가 가고 B가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C가 가고 D가 돌아오는 거예요. 네. 시험 보실 때 두 분이 시험을 보십니다. 두 분 보시는데 한 사람이 A를 하면 한 사람은 B를 하겠죠. 갔다가 오는 거. 네. 한 사람이 C를 하면 한 사람이 D를 하는 거예요. 갔다가 오는 거. 네. 하지만 앞에 사람이 잘하면 끝까지 다 가면 B를 하겠지만 앞 사람이 여기 와서 바로 쉽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주차 브레이크를 들려서 계속 가다가 뭐 점심 미달로 브라켓 되기도 하고 또 안전벨트 안 매서 쉽게 되기도 하고 거기서 우회전이 좀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 돌다가 중앙선을 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격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실격되면 B까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 감독관이 다시 후진을 해서 여기서 다시 하기 때문에 2번 하시는 분이 A 또는 C를 할 수도 있어요. 그 코스는 태블릿 PC에서 본인 이름 확인하고 사인하고 시험도 사인하고 그 다음에 눌러서 터치하고 나오는 코스를 시험 보시게 되는 겁니다. 거리는 대충 한 5.5km 정도 되고요. 점수는 100점 만점에 70점. 그 다음에 한 20%는 컴퓨터가 채점하는 전자채점. 80점은 감독관이 아 이거는 감점을 줘야 되겠다 부족하다 싶으면 눌러서는 수동 감점입니다. 감점 항목은 한 59가지가 되고요. 뭐 그걸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그냥 감점 안 맞게 이렇게만 운전하면 된다라는 것. 중요한 감점 항목만 설명을 드릴게요. 가면서 X에 탑승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시동은 꺼진 상태예요. 시동은 지금 더워서 켜놓은 상태고 시동 꺼진 상태로 이제 탑승을 탑승하면 제일 먼저 감독관이 안전벨트 매세요 의자 맞추세요 이런 말 안 해요. 그냥 알아서 본인이 의자 맞추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기능들이 되었죠. 우선 높이 조절부터 이렇게 해주시고 키가 낮으시면 올리는 게 좋고 너무 올리면 또 브레이크가 너무 바라고 뜨니까 적당하게 올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핸들을 잡고 앞뒤로 거리 조절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핸들을 잡고 등받이 조절 해주시고 이렇게 팔이 약간 굽어지게 그래서 3단계 높이 먼저 앞뒤 조절 그 다음에 등받이 조절 해주시면 돼요. 등받이 조절 핸들이 너무 잡았을 때 너무 높고 이러시면 여기 레버가 하나 있어요. 레버를 제껴서 이렇게 핸들을 약간 낮춰주셔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잠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벨트를 내주시겠죠. 여기 불 들어있죠? 깜빡깜빡. 안전벨트를 내주시고. 그리고 나서 사이드 미러가 잘 맞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사이드 미러 맞추는 방법을 잘 모르시죠? 네. 본인 그 자리에선 사이드 미러가 잘 안 보일 겁니다. 위치가. 모양은 다르니까. 이렇게 보이면 돼요. 앞문 손잡이 보이죠? 밑에 살짝 걸치기 뒷문 손잡이 사이드미러 절반보다 약간 아래 그리고 내 차는 등분을 했을 때 5분의 1 정도 보이기 알겠죠?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양쪽 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수동으로 이렇게 맞추는 건데 시험 촬영은 버튼이 돼 있어요. 이렇게 버튼이 돼 있는데 이 버튼이 시동 꺼진 상태에서는 안 움직여요. 그래서 시동을 여기 다 돌리 시험 보기 전에 시동 키면 안 되니까 하나 ACC 액세서리 이때는 이게 조정이 안 됩니다. 조정이 안 되고 하나 더 온. 온하면 여기 차의 전원 공급이에요. 시동은 안 걸린 거예요. 여기 올라가 시동 걸린 겁니다. 이 상태로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왼쪽으로 제껴서 위아래에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감독관이 출발 준비됐습니까 하면 자신감 있게 출발 준비됐습니다 하면 태블릿 PC를 눌러요. 누르면 출발하십시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가 컴퓨터 음성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시동을 걸어주시고 그럼 반 올라갔죠? 시동이 걸린 거예요. 이게 엔진이 회전하고 있는 거고 이게 동력입니다. 에너지예요. 이게 기어를 넣었을 때 브레이크를 떼면 전달이 되는 겁니다. 바퀴로. 자 이렇게 시동 걸고 나서 얘를 먼저 넣는 분들이 있어요. 얘를 먼저 넣지 마시고 항상 여기 계기판에 빨간불을 다 없애고 기어를 넣어주세요. 이거 먼저 넣지 마시고 그래서 주차 브레이크 보이죠? 브레이크 보이죠? 요거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출발할 때 장례 기념 때 좌측 깜빡이 켰죠? 왜 켰는지 혹시 아세요? 아니요. 차가 본인이 이렇게 이 편의점에 뭐 음료수나 우유를 사러 갔다가 차에 탑승했는데 출발할 때 깜빡이도 안 켜고 그냥 출발하면 뒷차가 오던 차가 놀랄까 안 놀랄까요? 놀라죠.
그래서 좌측 깜빡이 출발 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 때 킨 거고요. 차가 멈출 때도 깜빡이 없이 그냥 멈추면 뒤 차가 놀라죠. 그래서 우측 깜빡이 키는 거고. 그리고 우측 깜빡이 키고 차를 멈췄다가 차에서 그냥 내려서 문탁 열면 사고 나겠죠. 그래서 비상 깜빡이로 바꿔주고 안전 확인하고 문을 여는 겁니다. 차에서 이탈할 때는. 이해되셨죠? 그래서 좌측 깜빡이 켜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어를 넣을 거예요. 기어를 넣을 건데, 이 깜빡이는 언제 끄냐면, 대문 나가기 전에. 그럼 출발하자마자 바로 꺼도 되나요?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안 돼요. 출발하고 바퀴가 두 바퀴 이상 굴러가야 돼요. 그러니까 바퀴 한 바퀴 굴러가면 1m 가는 거거든요. 2m 이상, 20m 이내 끄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문 나가서 이 버스 있죠. 오른쪽 버스 지나서 끄면 감점이 떨어져요. 알겠죠? 그래서, 안 켜도 오전 감점, 너무 빨리 꺼도 감점, 늦게 꺼도 감점이라는 거예요. 컴퓨터가 설정한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키고, 그 다음에 기어를 넣어야 되겠죠? 기어를 넣었어요. 넣고, 좌우 안전 확인 안 하고 출발하시면은 감점이 돼요. 그건 수동 감점이에요. 실전 감점이 돼요. 그래서 보시고, 선생님 보세요. 좌우 하고 안전하면 출발을 하는데 갑자기 사람이 나와. 그럼 정지.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걸어가는데 한 10초가 걸려. 1초, 2초, 1초, 11초 될 때까지 여기 뒤에 있으면 감점이 돼요. 그래서 컴퓨터 채점이에요. 중립을 넣으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13초 멈춰 있을 때도 중립을 넣어도 되나? 돼요. 되는데 정신 없으니까 본인이 딱 보고, 이거 잠깐 3초 정도 걸릴 것 같아? 그러면 중립 안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10초 이상에선 중립을 넣으셔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가다가, 중립 안 놓고 싶은데? 그럼 좀 가다가. 얘네 중립 안 놓고 싶은데? 가다가 멈췄다. 10초 되기 전에 좀 또 가다가. 이렇게 멈추면 되겠죠. 그럼 10초씩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컴퓨터 채점이에요. 컴퓨터는 바퀴가 안 움직이고 멈춘 상태로 10초가 지나서 이게 드라이브 있으면 감점이 되게 세팅을 해놓은 값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중립은 자전거 혹시 탈 줄 아세요? 자전거 보면 이렇게 페달 돌리죠. 이게 페달 돌리면 이게 기어에 이 체인이 물려서 뒷바퀴를 움직여서 돌아가거든요. 이게 중립 상태가 뭐냐면 체인을 풀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페달을 돌려도 차가 안 가요. 엑셀을 밟아도. 그죠? 하지만 안 가지만은 내리막이나 오르막은 움직여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떼고 있잖아요. N 상태로 브레이크를 떼고 1초, 2초, 3초 되면 감점이 돼요. 정지 중 미제동이다. 그래서 정지한 상태로 인식을 하거든요. N에 있으면. D에 있을 때는 움직이는 상태로 인식을 하고, 컴퓨터가.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살짝 밟고 있어요. 자동차 가다 보면 뒤에 빨간불 들어오는 거 봤죠? 진하게. 그게 브레이크 등이에요. 그게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야 돼요. 세게 안 밟아도 뒤에 불 들어올 정도로. 이 정도면 살짝 걸쳐도, 살짝 돼도 뒤에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감점 안 되겠고. 아셨죠? 그래서 출발할 때 브레이크를 먼저 떼고 길을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요. 이때 3초가 지나면 감점 떨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기어를 넣고 브레이크 떼. 알겠죠? 기어를 넣고 브레이크 떼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뒤꿈치를, 자, 그러면 여기가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는 절반만 밟으시고, 이 발이에요. 밟으시고, 뒤꿈치는 고정을 해놓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12시 브레이크, 2시 엑셀, 브레이크, 엑셀. 뒤꿈치 고정하고. 이걸 딱 이렇게 밟으면 뒤꿈치 발이 짧아서 안 닿아요, 이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옆에 끝에만 탁 밟아주시고 뒤에서 이렇게 고정 움직이려고 훈련을 하셔야 돼요. 뭐 지금은 시험 볼 때 잘 안 되더라도 나중에 면허 따고 나서 가끔 우리 뉴스에 급발진 막 뉴스 나오죠. 막 페달 막 쳤는데 막 발 왔다 갔다 봤죠.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뒤꿈치 고정해서 이렇게 이랬죠. 그리고 자동차에는 브레이크가 몇 개 있을까요? 3개. 세 개가 있어요. 괜찮아 틀려도 이거 발로 브레이크. 그죠? 이게 풋브레이크 네 개 바퀴를 패드가 잡아서 속도를 줄이고 멈추게 하는 장치입니다. 주차 브레이크. 이게 기계식으로, 뭐 전자식도 좀 나오지만 뒷바퀴만 당겨서 와, 기계식으로 와이어를 당겨서 바퀴를 고정해주는 장치예요. 그 다음에 자전거 페달을 막 돌려. 차를 페달을 막 돌려요. 그럼 차가 빨라지겠죠. 엔진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리고 내가 엑셀을 떼는 순간 엔진 수가 떨어지죠. 그럼 속도가 떨어져요. 그죠? 왜 떨어지냐면 지구에는 중력과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내리막에서는 안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오르막이나 저기 평지에서는 떨어집니다. 이것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게 엔진 브레이크예요. 엔진 브레이크는 차를 멈추게 하진 않아요. 그냥 속도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차가 안전거리가 충분하면 앞차가 브레이크 밟아도 브레이크 밟래? 브레이크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앞차가 안전거리가 충분하면 엑셀만 앞꿈치를 들면 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더 가까워지면 이제 브레이크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이런 것만 부분 적용하면 됩니다. 자, 이제 기어를 넣고, 자, 이제 기어를 넣고 출발을 해볼게요. 자, 기어 넣고 좌우안전 확인하고 출발. 이때는 엑셀 안 갑니다. 브레이크만 떼면 가죠. 그죠? 기능 떼봤죠? 이거 왼쪽에 혹시 뭐가 나오는지 보고, 자, 이렇게 갑니다. 핸들을, 여기서 우리가 출발하니까 핸들을 우리가 이렇게 90도를 안 돌려요. 90도를 돌렸다가 반대로 풀면 꺼지거든요? 반대로 꺼져요. 여기서는 그 반대로 돌릴 일이 없으니까 직접 본인이 꺼주셔야 돼요. 알겠죠? 여기는 거꾸로 돼 있어서 이렇게 딱 꺼지는 겁니다. 좌회전, 우회전, 유턴할 때는 깜빡이 끌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깜빡이를 꺼주고 2m 왔으니까. 제한속도 40km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회전을 해야 되거든요. 자, 우회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측 깜빡이를 켜야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해요. 뭐냐면, 차를 어떻게 세우냐면, 이렇게 직선으로, 직각으로 세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워서 우측 깜빡이 켜고 왼쪽을 보고 가니까 중앙선을 넘어가버려요. 우린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나올 때, 우리가 여기서 나올 때 우리는 여기를 먼저 보는 게 아닙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면 여기 밑에 보면 점선 보이죠? 차선 하얀 선 하나 둘 하나 둘 잘라져 있죠? 점선이죠? 이게 여기 대시보드에 여기 와이퍼 보이죠? 네. 여기 흰 선이 살짝 끝에 저 끝에 여기 흰 선 아니고 저 끝에 흰 선이 와이퍼에 살짝 닿으면 정지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이게 옆에 볼 필요 없어요, 아직. 그래서 여기서 핸들을 꺾어주는 겁니다. 많이 꺾는 게 아니라 한 반바퀴에서 요 정도, 270도 정도만. 이걸 볼 필요는 없어요. 자연스럽게 해서 선을 보세요.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자, 이렇게 오른쪽을 보고, 저 하얀 선이 와이퍼에 덮으면. 자, 왼쪽 안 보죠, 선을 보죠. 왼쪽 안 보죠. 여기 보죠. 이렇게 보고, 덮으면 스탑. 그리고 스탑하고 저 선을 보세요. 스탑하고, 왼쪽 보는 거. 그리고, 차가 계속 와. 계속 오면, 못 가죠? 그럼 중립, 10초.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핸들. 이렇게 키워 잡고, 왼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몸을 틀어서. 왜 여기를 먼저 보냐면, 여기서 자전거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쪽을 먼저 보다가 그냥 가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립 했다가, 왼쪽이 이제 안 보이면, 이제, 안 보이면, 이제 왼쪽을 보고 있다 안 보이면, 기어를 넣고, 오른쪽 보면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하다가, 자연스럽게 풀어줘요. 이해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제한속도 60km 구간이에요. 60km니까 70을 넘으면 실격이 되는 거예요. 10km 초반까지. 중앙선 넘어가면 실격이고요. 이쪽 올라갑니다. 자, 핸들은 편하게 잡으시고, 자, 100m 앞에서 직진입니다. 멘타가 나왔어요. 그러면 앞에, 아, 100m 앞에 신호등이 있구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신호등은 언제 보느냐? 50m 멘트 나오면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다가. 자, 엑셀 뗐어요. 속도 느리죠? 브레이크 안 밟았어요. 엑셀만 뗐어요. 느려지죠, 그죠? 다시 엑셀. 자, 50m 앞에서 직진입니다. 그러면 도로도 보고, 신호등도 보고, 눈이 왔다 갔다. 눈이 왔다 갔다. 알겠죠? 자, 신호위반도 실격입니다. 주황불에 정지선이 2m 이상 있으면 통과하시면 실격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쪽에서 좀 이따 설명 한번 더 해야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주행을 할 때 차를 집중해서 봐야 될까요? 도로를 집중해서 봐야 될까요? 도로를 집중해서 봐요. 네, 도로를 차가를 집중해서 보면 차가 옆으로 옮기면 따라 옮기거든요. 깜빡이 없이 옮기면 도로를 집중해서 보시고 차는 체크만. 저 차가 나를 주먹으로 때리는지 이 체크만 하는 거예요. 때리면 난 막아야 돼, 그죠? 하지만 내가 가는 길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도로에 집중, 신호등 집중, 도로 집중, 밑에 화살표 집중. 차는 체크. 저 차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체크해야 돼요. 똑바로 못 가는 차들 많습니다. 100m 앞에서 직진입니다. 신호등 체크. 자, 차고 나오죠? 브레이크. 그죠? 이제 브레이크 떼고, 50m 앞에서 직진입니다. 신호등 체크. 차 저렇게 삐들게 하잖아요. 우리 졸로 가야 되는데, 그죠? 차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는 체크만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핸들도 잘 보셔야 돼. 핸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이렇게 힘을 빼고, 가볍게. 손가락 넣지 마시고, 손가락 넣으면 여기 사고 나면 옆에 터지면 손가락 다쳐요. 손가락 바깥으로 잡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바깥으로.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60 넘으면 실격된다는 얘기에요. 가다가 또 오른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있죠? 그죠? 멘트가 나옵니다. 잠시 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속도 40km 구간입니다. 자, 선생님 눈 보세요. 40 넘으면 안 되거든요? 브레이크 쓰면서 눈도 보세요. 눈이 왔다 갔다. 이렇게 보고, 앞에 보고.
이거 앞에 보고, 이렇게 앞에 보고, 빨리 보죠. 빨리 봐야 돼요. 늦게 보면 안 돼요. 위험하니까. 빨리 봅니다. 자, 브레이크도 쓰고. 자, 가다 보면 울퉁불퉁한 방지턱이 있어요. 방지턱은 30km 미만으로. 그래서 방지턱 넘을 때는 브레이크 썼다가 한 5m면 브레이크 떼고, 이렇게.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또 앞에 방지턱 있죠. 여기서 우측간 밝혀야 돼요. 브레이크 떼고. 자,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고개 돌립니다. 오른쪽 확인. 두 번 정도 봤어요. 핸들은 조금만 꺾습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깜빡이 2초 뒤에 꺾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지하차도로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길을 좀 익히셔야 됩니다. 길을 암기하랬더니 뭘 암기하냐면 건물을 암기해.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아, 도로가 하나에서 세 개로 늘어나면 2차로 지하차도로 들어가. 지하차도 나와서 오른쪽 3차로 옮겨. 요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아셨죠? 에? 자, 여기 50km 들어오니까 60 넘으면 실격이에요. 그러니까 내리막이니까 속도가 붙을 수 있어요. 그럼 보세요. 선생님 눈 보세요. 보면서 앞에 보고. 지금 발은 엑셀이 있어요. 뗐다 밟았다는 거예요. 뗐어요, 지금. 이렇게 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 요 지하철 나오면 오른쪽으로 옮기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돌이 진하죠, 색깔이. 그죠? 진하고, 저긴 안 진하죠. 저기 지나면서 우측 깜빡이. 자, 여기 지나면서 우측 깜빡이. 항상 깜빡이는 30m 전에 미리 키는 거예요. 키고. 아직 옆에 보지 마세요. 옆에 봐봐야 뭐 들어가지도 못해요. 벽이 있어서. 신호등부터 보세요. 초록불이네. 속도 안 줄여도 되네. 요 속도 그대로 가면서. 선생님 보세요. 오른쪽 보고 없으면 살짝 꺾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 들어와서 깜빡이 켜고. 저 멀리 초록불까지 보셔야 돼. 저 멀리. 저기 바뀌면 여기 바뀌어요. 2초 뒤에. 그래서 멀리 보라는 거예요. 항상 내 오른다리 있죠? 여기? 여기가 도로의 가운데로 간다는 느낌으로. 여기가 가운데로 간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그 다음 왼쪽 차선은 내 손등을 요만큼 띄워서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여기랑, 여기랑, 요 도로 절반 잘랐을 때 그 사이로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1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우측 깜빡이 켜고. 자, 50m 우회전입니다. 이러면 발은 브레이크예요. 우회전은 10km 미만. 속도를 줄여야 돼요. 멈출 필요 없어요. 초록불이라서. 빨간불은 멈춰야 돼요. 초록불은 멈출 필요 없고, 브레이크 살짝 밟고, 뗐어요. 안 멈췄죠, 그죠? 그리고 이제 핸들 보세요. 핸들을 돌리면서, 자, 오른쪽 끝으로. 자, 아직 엑셀 안 밟았어요. 풀고, 나서 이제 엑셀. 자, 빨간불에, 우리 직진할 거예요. 빨간불에 우회전할 때는 멈췄다가, 3초를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리고, 가도 되는 게 아니라 좌우를 확인하면서. 왜? 갑자기 사람이 건너려고 뛰어올 수 있어요. 그죠? 뛰어올 수 있으니까 뛰어오는 거 확인하면서 자연스럽게 우회전을 하면 돼요. 자, 10초 걸리니까. 너무 많은 정보를 드리니까 힘들죠?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유튜브 보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 막 내가 들은 게 진짜 10%밖에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기어놓고 초록불 바뀌었으니까 엑셀. 항상 뛰어놓고 브레이크 떼고 엑셀로 갑니다. 자, 앞에도 방지턱이에요. 엑셀을 밟다가 30km 미만이니까 브레이크 밟는 게 아니라 속도가 안 빠르니까 그냥 엑셀만 들면 돼. 들면 부드럽게 넘어져요. 다시 엑셀. 자, 50m 앞에서 직진입니다. 신호등 확인. 교통 전체적인 흐름을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차인데 너무 꽂히지 마시고. 방지턱. 다시 엑셀 떼고. 자, 항색 전멸이에요. 깜빡 전멸. 뭐 건너는 사람 없죠? 그럼 편하게 그냥 가시면 돼요. 속도 안 줄여도 됩니다. 적색 전멸은 멈췄다 가는 거고, 항색 전멸은 주의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속도 올립니다. 그리고 왼쪽 반을 너무 세게 밟아서 3500, 3에서 4 사이에 여기까지 반을 올라가면 감점이 됩니다. 급조작, 급출발로. 그렇게 올라갈 일 없어요. 기어만 넣으시면. 근데 N 놓고 밟으면 확 올라가요. 그래서 N 놓고 엑셀 밟으시면 됩니다. 50m 앞에서 직진입니다. 자, 항색 전멸. 여기 좌회전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직진해야 되기 때문에 옆으로 안 옮긴 거예요. 자, 이제 좀 이따 옮길 거예요. 잘 멘트 잘 들어보세요. 시험 볼 때 멘트 나옵니다. 100m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그럼 좌측 깜빡이 미리 켜고, 지금 옮기면 안 돼요. 30m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횡단보도 지나서 들어갑니다. 횡단보도에서 옮기시면 안 돼요. 자, 횡단보도 지났죠?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알겠죠? 들어왔죠? 깜빡이 끄지 마세요. 100m 듣고, 100m 듣고 옮긴 깜빡이는 안 끕니다.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자,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저 앞에까지 가야 돼요. 일부러 여기 멈췄어요. 내가 지금 50으로 달리고 있어요. 50으로 달리고 있는데, 주황불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럼 정신이 어딘지 보세요. 그럼 정신이 여기 저 요 정도 거리면 한 8m 있어요. 8m면 우리가 멈출 수 있거든요. 빨리 브레이크 잡으면. 그럼 멈추는 거예요, 정신 앞에. 그런데 내가 이 정도까지 들어왔어요. 자, 이 정도. 요 정도가 한 2m예요. 50으로 달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럼 주황불이 들어왔어요. 주황불이 들어오면 이거 못 멈춰요. 멈추면 어디 멈추면 저 횡단보도 지나서 멈춰요. 그러면 어차피 실격이에요. 그러면 운에 맡기고 그냥 가는 거야. 감독관이 봐주길 바라면서. 이해됐어요? 그게 뭐라면 딜레마존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어려워요. 신호에 받아서 제일 많이 떨어져요. 왜냐면 황색불이 들어오면 하면서 그냥 가버려. 근데 정신 저 멀리 있는 거야. 그럼 감독관이 브레이크 밟고 멈춰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딱 들어오면 보고 제동거리, 딱 제동거리를 계산하는 겁니다. 60km 달리면 11m에서 12m. 자, 50km로 달리면 10에서 8m 사이. 40으로 달리면 6m. 30으로 달리면 5m, 3m.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면 주황불 들어오면 딱 보고 정신이 이 거리를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못 멈춰. 밟고, 통과, 운에 맡기고. 알겠죠?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걸 딜레마존이래요. 그래서 멈춰야 될지 가야지 모르겠다 해서 딜레마존이에요. 근데 좌회전은 우리가 20으로 하기 때문에 20이면 제동거리가 3m만 있어도 충분해요. 그럼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직진이 아닌 이상은. 또 어떤 분이 이런 물어봐요. 신호 바뀔 거 미리 예측하고 미리 속도를 확 줄여도 되나요? 반대요. 교통방해예요. 단점이 있어요. 원활한 교통 흐름이 맞죠. 신호 바뀔 거 미리 그 생각하고 50으로 달리다 갑자기 20으로 확 줄여버리면 뒤에서 난리 나요. 뭐 말했죠? 그래서 도로주행 시험은 뭐다? 운칠기상.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운칠기상. 경력자들도 주황불이 그냥 가는 경우 많죠? 멈추기 힘들기 때문에. 자, 끼워놓고, 자, 엑셀을 밟습니다. 핸들 잘 보세요. 핸들을 횡단보도까지 오면, 자, 보세요. 90도 샀어요. 왼쪽을 봅니다. 중앙선 보면서 필요한 만큼. 이렇게. 그리고 여기 도로를 보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90도만 쓴 이유는 우리가 이걸 완벽하게 딱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짧게 조금 쓰고 필요하면 더 돌리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50m 앞에서 직진입니다. 자, 여기 보면 횡단보도 보면은 횡단보도에 보면 삼각형이 그려져 있어요. 이거는 방지턱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높아요. 고원식 횡단보도를 엑셀 떼야 돼. 덜 큰 거래요. 이렇게. 다시 엑셀. 자, 우리는 직진을 해야 돼요. 100m 앞에 직진입니다. 근데 바닥에 화살표 좌회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 옮겨야 돼요. 깜빡이 미리 켜고 횡단보도 지나서 점선 보이죠? 선생님 보세요. 자, 오른쪽 보고 확인하고. 만약 차가 오면 어떻게 해요? 천천히 가면서 차 보내고 들어가면 돼요. 알겠죠? 자, 깜빡이 끄고. 자, 여기서 신호 잘 걸려요. 여기 반도 9차 아파트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 느낌에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주황불 들어오면 통과. 그죠? 여기 좌측 깜빡 켜고, 자, 선생님 보세요. 왼쪽 보고 옮깁니다. 여기 방금 옮긴 이유는 아까 좌회전 화살표 때문에 옮긴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여기 가다가 또 좌회전을 해야 돼. 다시 1차로 들어와야 됩니다. 자, 삼각형이 있어요. 다시 엑셀 떼요. 고원식 횡단보도. 빠르면 브레이크 살짝 썼다가 떼요. 알겠죠? 에? 자, 100m 앞에서 직진입니다. 직진 화살표 있죠? 그래서 미리 옮긴 거예요. 계속 직진가로 좌회전할 겁니다. 브레이크 발. 자, 앞차하고의 안전거리는 1m 이상, 2m 이내 쓰시면 되는데, 1m 이상, 2m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 와이퍼 보이죠? 이 와이퍼가 앞차의 뒷바퀴랑 살짝 닿으면 좋지. 닿으면 좋지. 중립. 아스팔트가 살짝 보일 듯 말 듯까지. 그러면 여기가 2m예요. 자, 앞차 가는 거 보고 초록불 보죠. 가죠? 기어놓고, 엑셀. 그러니까, 초록불 들어왔다고 기어놓지 마세요. 왜냐하면, 핸드폰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10초 안에 출발을 안 해요. 그러면 감점 먹겠죠. 그래서 앞차에 브레이크 등이 꺼지는 거고. 자, 불법 주정차 있어요. 차들이 이래서 나온 겁니다. 버스는 비상 카페 켰으니까 손님 차니까 안 나와요. 이런 걸 예측할 수 있어요. 운전할 때. 이제 움직이네요. 그래서 멀리 보라는 거예요. 교통 흐름을 보라는 거예요. 100m 앞에서 직진입니다. 자, 직진한 설도 있고, 직진해주세요. 50m 앞에서 직진입니다. 멀리 빨간불 보이죠? 저기서 좌회전할 거. 약 50m 앞에서 직진입니다. 직진을 보이시나요? 우회전차가 우선이 아니에요. 직진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나오는 거예요. 자, 50m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자, 교육할 때 저런 차 나온다고 핸들 어머 하고 핸들 꺾으면 절대 안 됩니다. 꺾어도 제가 꺾어요. 브레이크도 급브레이크 밟으시면 안 되고 브레이크 제가 밟아드립니다. 자,
아까 우리 좌회전 할 때는 횡단보도 절반 갔을 때 꺾었어요. 근데 여기서 횡단보도 절반 가서 꺾으면 안 돼요. 왜냐면 도로폭이 달라요. 아까는 도로폭이 한 요만했다면, 좌회전 도로폭이 요만했다면 지금 여기는 이만해요. 그러면 여기서 꺾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가서 꺾어야 돼. 도로 중심점까지 들어가서. 그래서 도로 모양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차를 중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도로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아, 여기는 도로가 4차로구나. 그럼 총 8차로예요. 8차로에 횡단보 지나가서 꺾으면 난리 나는 거야. 네. 저쪽 역주행해버려요. 그래서 초보분들이 역주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도로가 넓으니까 충분히 지나가서, 도로가 넓으니까 충분히 가서 꺾는다. 마찬가지 90도만 먼저 꺾고 도로를 보고 들어가는데 몇 차로 가냐면 2차로 암기하셔야 돼요. 마지막 좌회전 2차로 이런 식으로. 자, 출발. 아까 도로폭이 좁으면 언제 꺾냐면 요 정도에서 아까, 여기서 아까 꺾었거든요. 근데 이제 더 가요. 직진으로. 그죠? 여기까지 왔을 때 보세요. 90도. 이거 왼쪽 보고 필요하면 또 돌려서 2차로. 속도는 한 20km 들어오죠. 이렇게. 풀고. 여기서 오른쪽 옮깁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우측 깜빡 켜고 30m 갑니다. 선생님 보세요. 오른쪽 옮기고. 핸들 많이 안 꺾죠? 살짝만 꺾으면 돼요. 받으러 갑니다. 여기서 멘트가 이런 멘트를 합니다. 15초 내에 50km를 유지하세요. 그러면 50이 넘어야 돼요. 70은 넘지 말고. 속도 약간 올려주세요. 15초 내에 50. 됐죠, 50? 네, 그럼 유지합니다. 50m 앞에서 직진입니다. 자, 도로가 삐뚤어요. 쭉 택시처럼 가면 안 됩니다. 이쪽으로 꺾어서. 약 100m 앞에서 직진입니다. 느리게 가면 오히려 신호에 걸려요. 적당히 속도를 내면 안 걸립니다. 50m 앞에서 직진입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잠시 휘음을 종료합니다. 우측 깜빡 켜고 오른쪽 보고 차 없으면 오른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기가 C코스 끝나는 지점입니다. 종료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주행 시험을 종료합니다. 정지. 응? P. 아까 출발할 때 얘를 마지막에 넣었죠. 이번에 반대로 얘부터 기어부터 안전하게 빼버리는 거예요. P. 주차 브레이크 누르지 말고 그냥 이제 불 들어왔죠. 그 다음에 내릴 거니까 깜빡이 끄고 시동까지 끄고 비상등. 그러면 내려서 체인지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제 요 유턴만 좀 알려드릴게요. 유턴해서 다시 돌아서 본인이 이제 운전할 거예요. D코스는 여기를 좀 어려워하더라고. 깜빡이를 두 번 켜셔야 돼요. 한 번만 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3점, 5점 다 먹고 시작해요. 그래서 95점으로 다들 시작하더라고. 자,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차에 타면 의자 맞추고 안전벨트 매고 좌우 사이드미러 잘 보이는지 확인하고. 자, 감독관이 출발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출발하십시오. 주행시험을 시작합니다. 시동. 그런 거 하기. 꺼야 되겠죠? 이거 안 끄고 가면 좌측 깜빡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깜빡이 감점이 있다요. 꺼주시고. 그 다음 브레이크 발언지고 주차 브레이크 내려서 천천히 해도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기어를 넣었는데 왼쪽을 봤더니 오, 차가 지나가. 아까처럼 버스가 지나가요. 그럼 바로 못 출발하잖아. 중립.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중립. 그리고 차가 확실히 안 와. 그리고 깜빡이 두 번 킨다 그랬죠. 하나는 출발 신호. 2m, 3m 하면 꺼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 유턴 신호. 도로가 하나, 둘, 세 개를 들어가요. 세 개를 들어가는데 원래는 깜빡이 원칙은 껐다 켰다 껐다 켜야 되는데 도로가 너무 짧아요. 껐다 켰다 못해요. 한 번 켜고 세 번만 안전 확인하면서 쭉 한 번에 저 유턴 차로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기어를 넣고. 자, 원하네요. 자, 돌립니다. 1초, 2초 깜빡이 꺼. 그죠? 그거 50m 앞에서 유턴입니다. 다시 킵니다. 2초 뒤에 킵니다. 그리고 왼쪽을 봅니다. 하나 앞에, 하나 앞에, 하나 앞에. 뭐가 올지 모르니까 앞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여기서 좌회전 나오는 차가 있어요. 저기서 버스 내려와요. 종착지라서. 돌리면서 보세요. 돌리면서 만약에 차가 내려온다. 차가 내려오면 여기서 스탑. 그래서 좌우 확인하고 출발. 그래서 여기 가운데, 여기 열로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가운데, 가운데. 저는 저기서 다시 유턴할 겁니다. 본인이 할 거니까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아, 할 수 있어. 자신감을 가져요. 70점만 하면 되는데 뭐. 기능을 네. 2월에 봐가지고. 아, 2월에 봐서 괜찮아? 자, 핸드폰 여기 놔두시고요. 내려서 뒤로 들어오세요. 안전하게.
따란하게 챙기세요. 의자 맞추시고. 네. 그래! 그 마음으로 하면 돼. 본인이 놀이공원 가서 놀이기계를 잘 타는 이유가 뭘까요? 안전하다는 거 확신이 있어서 그렇잖아. 네. 그죠? 선생님이 있으니까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라니. 이해했죠? 그러면 보세요. 뒤에 차 오는 거 보이죠? 이렇게 차가 올 수 있어요. 그럴 땐 중립을 넣으셔야 돼. 왜? 10초는 출발 못 하니까. 그죠? 자, 안전벨트 매시고. 위험하면 선생님이 개입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사고 안 나니까. 속도 너무 빠르면 내가 속도 줄이려 할 거고, 느리면 또 엑셀 밟으려 할 거고, 거기 잘 따라주시면 돼. 그리고 교육하다 보면 내가 너무 느리다고 경적 소리를 빵빵 울린 차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놀라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원에서 우회전 나오는데 덤프트럭이 오는데 감독관이 이제 진행하세요 한 거야. 충분히 안 되는데 교육생이 바로 진행했으면 되는데 머뭇거리다가 늦게 오는 바람에 덤프가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덤프가 어떻게 하겠어? 승질 나니까 빵 하는 거야. 이거 살 떨리니까 운전을 못 하는 거야. 그래 실컷 됐거든요. 빵 해도 무시하고 이제 가야 돼. 아, 미안해. 내가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해야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죠? 뭔 말 알겠죠?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운전은 즐겨야 잘합니다. 운전은 즐겨야. 그게 잘합니다. 알겠죠? 남친구 보면 운전 즐기죠? 네.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자, 출발하십시오. 주행시험을 시작합니다. 시동 걸고. 그 다음에 비상전멸등 꺼주시고. 그렇죠. 꺼진 거 확인하면 됩니다. 이렇게 불 들어가는 거 보이죠? 이거. 네. 이거 꺼지는 거 확인. 항상 눈으로 확인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 주차 브레이크 내리시고. 들면서 버튼. 그렇죠. 그러면 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발 신호 좌측 깜빡이. 그렇죠. 요거 주차 브레이크하고 깜빡이는 순서 상관없어요. 순서 상관없습니다. 근데 기어만 마지막에 넣으세요. 왜냐면 뒤에서 차가 올 수 있으니까 기어 잡고. 깜빡이는 좀 이따 갈 거니까 편하게 핸들 잡히시고 왼쪽 보고 차 놓죠. 이제 기어 넣고. 이제 브레이크 떼고 왼쪽 보면서 앞에 보면서 엑셀 살짝 가볍게. 이제 깜빡이 이제 꺼주고. 50m 앞에서 유턴입니다. 깜빡이 켜고. 자, 왼쪽 보고 앞에 보고. 차 오죠? 그렇죠. 그리고 보란 얘기. 자, 엑셀 밟고. 붕. 속도. 왼쪽도 보고. 보면서. 눈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그렇죠. 그렇죠. 엑셀 힘 빼고. 엑셀 힘 빼고. 오르막이니까 엔진 브레이크 씁니다. 자, 엑셀 살짝만. 너무 느려지면. 그렇죠. 돌리면서. 엑셀 살짝만. 너무 세게 가요. 그렇죠. 돌리면서. 엑셀 힘 빼고. 자, 오른쪽 여기 보세요. 차 넣죠? 이거 빨리 보세요. 그리고 이 차로 버스 보지 말고 도로 보세요. 이런 식으로 알겠죠? 엑셀 넣고 신호등 보시고 50m 앞에서 직진입니다. 발은 브레이크 내로 올려놓으셔도 돼요. 살짝. 그렇죠. 힘을 빼고. 그렇지. 핸들 너무 꽉 잡지 말고 엄지손가락 바깥으로 빼고. 자, 브레이크 살짝 쓰면서 정선이 살짝 안 보이면 정선. 정선이 살짝 안 보이면 좀 더. 보이죠?지? 그렇지. 스탑. 그렇지. 기어 중립. 잡고 있고 이렇게 멀리 보세요. 요 신호 말고 그 다음 실 저 멀리서 우회전할 거예요. 왔던 길 그대로 가는 겁니다. A코스는 여기서 우회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수공원 지나서 좌회전하는 거예요. 고산 쪽으로 이렇게 좌회전 들어오죠. 이제 좌회전 들어오면 저 우회전 저쪽에서 차가 우회전할 때는 저 앞에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항상 좌회전하는 저 우선입니다. 우회전이 항상 후순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교통방해 안 받을 때는 진행하셔도 되고. 그죠? 우회전 차, 차시 오는 거 보이죠? 저 차 달려오니까, 그죠? 근데 방해 안 받으니까 진행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저렇게 오른쪽 4차로 말고, 파란 선 보이죠? 저 버스용 차로니까 왼쪽, 택시 가는 길, 절로 우회전 들어가야 돼요. 아, 나중에 A코스 할 때. 자, 기어 놓고, 브레이크 떼고, 엑셀. 멀리 보시고. 오른 다리가 도로 가운데로 가는 느낌 있을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알겠지? 오른 다리가 도로 가운데로. 엑셀 살짝만 떼세요. 앞꿈치 드세요. 왜냐면 저기 차 멈출 수 있으니까 멈추는 거예요. 다시 엑셀 살짝. 차 체크만 하고 앞으로 보십시오. 안 들어오죠? 50m 앞에서 직진입니다. 속도 내는 거 보이죠? 속도 내니까 우리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느리니까. 그지? 우리가 빠르면 아마 우리 뒤로 들어왔겠죠? 엑셀 쭉. 우측 깜빡이 킵니다. 깜빡이. 아직 들어가지 마세요. 엑셀 좀 들어갔고, 요 버스 좀 더 속도 올리세요.
정류장 지나면 이제 오른쪽 봅니다. 오른쪽 앞에 보세요. 꺾을 땐 앞에 보세요. 그렇죠? 잠깐 보는 거예요. 깜빡이 껐다가 좀 더 밟고 약 100m 앞에서 우회 드립니다. 우측 깜빡이 켜고 약 5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엑셀 힘을 살짝 빼세요. 신호등 초록불 멈출 필요 없어요. 속도만 떨굽니다. 엑셀만 떼세요. 느리시죠? 오르막이라. 너무 느리면 엑셀 살짝 주시고 엑셀 떼고 다시 오른쪽 돌리고 더돌리게. 그렇지 그렇지. 장례 기능하듯이 자 풀고 이제 엑셀 밟고 알겠죠? 핸들 조금만 더 힘을 빼봐요. 더 잘할 것 같아. 약간 힘이 느껴져요. 엑셀 밟고. 자 신호 바뀌었죠? 그죠? 자 이제 브레이크 발 얹고 약 50m 앞에서 직진입니다. 오른다리랑 화살표랑 맞죠 그제? 이런 식으로 간다 생각하시면 화살표 넘어오는 가지 말고 기어 중리 살짝 밀고 잡고 있고 그리고 여기 표시되어 있죠 그제? 여기 당겨보세요. 당겨보세요. 그렇지. 다시 밀어보세요. 그렇지. 잡을 때만 보시고 뭐 여기 있는 거 아니까 자꾸 이렇게 밀고 당겨 하시면 돼요. 저 보면 사람이 건너고 있는데 가면 저 실격이에요. 건너고 있는데 가죠. 실격입니다. 건넜을 때는 가도 돼요. 다 건넜을 때는. 만약에 건너고 있는데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다. 근데 사람이 이제 무단횡단인 거죠. 그때는 방해 안 주면 가도 돼요.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이 횡단보도 신호등은 보행자가 보는 신호등이죠. 그죠? 엄마가 무단횡단 가르치면 어떻게 하고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아이들이 뭘 배워. 자 기어 넣고 출발 엑셀 넣고 옆에 차 신경 쓰지 말고 저 2차로 계속 갑니다. 속도 조금씩 올려주고 제한속도 50km입니다 멀리 보세요. 저 멀리 초록불까지 눈이 왔다 갔다 시야가 멀어졌다 짧아졌다. 사람 눈은 망원렌즈가 되기도 하고 표준렌즈가 되기도 하고 옆으로 넓게 광각렌즈도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자꾸 움직여야 돼요. 하나만 딱 보고 있습니다. 약간 오른쪽 통과 멀리 실었습니다. 약간 오른쪽 자 앞에 방지턱 브레이크 발언지고 살짝 눌러줍니다. 차 안 쏠리니까 쏠리네. 이제 브레이크 뗍니다. 이 속도 너무 엑셀로 가도 돼요. 약간 왼쪽 차버지 말고 자 버스 들어옵니다.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약간 왼쪽 도로 보면서 버스만 보지 말고 오케이. 좀 더 좀 더 바퀴 살짝 보일 듯 말 듯 오케이 스타 그 정도 중립 아 중립 안되겠다 차 움직이네요. 브레이크만 떼세요. 엑셀 가지 말고 그렇지 조금만 당길게요. 그렇지 좀 더 스타 중립 여기 보면 빨간불 들어있죠? 이게 브레이크 등이 하나 고장났어요. 차에 있는 부품들은 다 소모품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고장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운전을 해야 돼요. 알겠죠? 자 기어 넣고 엑셀 속도 올리고 신호등도 체크하고 앞에 차가 신호 위반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 눈으로 신호등 봐야 됩니다. 약 50m 앞에서 직진입니다. 자 버스가 멈출 수 있으니까 중요하시고 정류장이 있어서 엑셀 힘 빼고 브레이크 발언지고 여기 지나가고 버스 뒤에 붙으세요. 안 쏠리게 약간 왼쪽 그렇지 다시 그렇지 스탑. 버스 오래 갈 것 같으면 중립 넣으시고 다시 이제 기어 넣고 출발. 원래는 버스가 좌측 깜빡이 켜고 출발을 해야 돼 그죠? 저렇게 움직이면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앞에 횡단보도에 삼각형 고원식 횡단보도 브레이크 안 잡고 엑셀만 떼고 살짝 너무 심해. 오케이 다시 엑셀 밟으시고 꺾어주고 커브길 좀 더 붙고 그렇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유지하면서 그런 식으로 신호도 빨간불 브레이크 발 손 더 줄이고 더 줄이고 스탑 그렇지 기어 중립
여기 지나서 저기 아파트 한 데서 우회전할 겁니다. 그때 신호등이 빨간불인지 초록불인지 봐야 돼요. 빨간불에 무지개 정지했다 3초. 그때 빵빵거리는 차들이 꽤 있어요. 무시하시면 돼. 옛날에 면허 딴 사람들은 우회전 법을 몰라서 그런 분들이니까 그냥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세요. 법을 모르는 거라서 사람은 생각. 자, 기어놓고 브레이크 떼고 엑셀 자, 저기 보면 도로 저쪽 도로 저쪽까지 계속 커브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5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우측간 뺏기고 자, 신호등 빨간불이죠. 그죠? 바로 브레이크 얹어놓으시고 정상 앞에 정지. 그래서 좀 더 앞서서 스탑 3초 스탑 1초 2초 3초 브레이크 떼시고 엑셀을 살짝 밟지 말고 됐을 거면 좌우 확인 오른쪽 확인 자 이제 핸들 조금씩 돌립니다. 이런 식으로 돌리면서 왼쪽 차 하나 보고 저 차 오른쪽 보고 버스 서 있네요. 바로 1차로 들어갑시다. 엑셀 살짝 빼고 불법 주차 그제? 이럴 때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일로 들어왔으면 왼쪽 보고 나와야 돼요. 엑셀 밟고 우측간 밝히고 이렇게 가서 원래 여기로 가야 되거든요. 오른쪽 보고 앞에 보고 바꿀 때는 앞에 깜빡이 끄고 여기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죠. 만약 건너려고 사람이 서 있으면 멈추셔야 돼요. 알겠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정지예요. 황색 점별도 신호등이 없는 거기 때문에 정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자외선 살필 때 위로 가는 거예요. 여기 가다가 이제 왼쪽 옮길 겁니다. 여기 보면 공원 입구예요. 여기서 여기 횡단보도 지나면서 좌측 깜빡이 켤 겁니다.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아직 보지 마세요. 30에서 가야 돼요. 여기서 못 옮겨요. 실선이라서 여기 횡단보도 지나서 자, 이제 왼쪽 보세요. 없죠? 앞에 보시고 우리 뒤에 차예요. 구분해야 됩니다. 자, 깜빡이 꺼주고 엑셀사이저 약 100m 앞에서 직진입니다. 황색 점멸 저 앞에 멀리 빨간불 엑셀색이 안 밟아야 돼요. 50m 앞에서 직진입니다. 자, 브레이크 발 얹으시고 브레이크 더 쓰고 버스 뭉쳐있죠? 더 쓰고 더 쓰고 살짝 브레이크 떼고 좀 더 이렇게 브레이크 떼고 이렇게 스탑 됐으구나. 중립 이게 아까 왔던 길입니다. 처음 본데요. 예, 당연히 처음 보지 뭐. 그래 영상 많이 봐야 돼요. 컨테이너 박스 보면 동영상 틀어놨어요. 유튜브 영상 있거든요. 똑같이 그거 보고 길을 좀 익히셔야 돼요. 보면 보여요. 자꾸 많이 보셔야 돼요. 아니면 남자친구 옆에 운전하고 옆에 조수 타고 가면 다니면 금방 길이 익혀져요. 뭐든지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게 나아요. 화면보다도. 운전할 때는 이게 집중하니까 안 보여요. 조수 타면 이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아 이쪽 길이구나. 눈에 보면 보입니다. 끼워놓고 엑셀 자, 차만 보지 말고 저쪽 도로 모양을 보는 거예요. 엑셀 좀 더 차만 보면 이거 못 꺾어요. 엑셀 임패고 브레이크 깜빡이 있으니까 들어올 수 있겠죠? 다시 엑셀 밟고 속도 엑셀 밟고 쭉쭉 돌려도 돼요. 자, 50m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좌측간 뺏기고 엑셀 조금만 더 밟아볼까요? 돌 때 죽이면 되니까 엑셀 좀 더 밟고 자, 브레이크 발 앉으세요. 살짝만 눌러주세요. 살짝 조금만 더 눌러요. 왼쪽 90도 왼쪽 보면서 브레이크 떼고 이제 이제 엑셀 살짝 앞에 도로 2차로 속도 올리고 알겠죠? 꺾을 때는 속도를 20km까지 줄여주는 겁니다. 속도 쭉 올리시고 속도계 그 20km까지 줄이라니까 속도계 보는 분들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체감 속도로 20km까지 줄여주는 거예요. 약 100m 앞에서 직진입니다. 자, 신호등 초록불 들어온 거 확인. 엑셀 힘 빼고 앞꿈치 들고 차들이 바로 안 출발하니까 다시 엑셀 50m 앞에서 직진입니다. 약간 쏠려서 제가 잡아드린 거예요. 제가 멀리 보시고 도로 모양 차만 보지 말고 도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셔야 돼요.
약 100m 앞에서 지하차도 지냅니다. 50m 앞에서 지하차도 지냅니다. 엑셀인 빼고 60 넘는다. 엑셀인 빼고 60 넘으면 실격이니까. 다시 오르막이죠? 엑셀 밟고. 오르막은 엑셀 좀 밟아줘야 돼요. 속도 많이 떨어지니까. 더 밟으세요. 멀리 보시고 속도계는 잠깐 보는 거예요. 시선이 계속 도배로 가 있으면 안 됩니다. 내리막에서는 속도가 붙으니까 엑셀 조심하시고, 오르막에서는 많이 늘어지니까 엑셀 살짝 써주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잘하고 있어요. 속도 좋아요. 이 정도 속도로 시험 보시면 돼요. 자, 멀리 초록불, 엑셀, 화살표 직진. 50m 앞에서 직진입니다. 엑셀 좀 더 밟고. 제한속도 40km 구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40만 넘으시면 돼. 30은 넘어도 돼. 오르막이니까 엑셀 약간 써주시고. 네, 이 속도 좋아요. 이 속도 유지한다 생각하시면 돼. 딱 좋아요, 속도. 아주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이제 속도 좀 올려도 돼요. 한 10km, 15km 정도 더 올려주셔도 돼요.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아, 속도 좋아요. 자, 저기 커브길이죠. 돌아서 차가 멈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엑셀을 힘을 약간 빼고, 다 떼지 말고 커브길 멀리 보면서 초록불 확인. 다시 엑셀 밟아주고. 50m 앞에서 직진입니다. 엑셀 힘 빼주고 커브길 초록불 확인. 다시 핸들 원위치, 다시 엑셀 속도 올리고.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약 100m 앞에서 직진입니다. 뭐 나오는 차들 없어요. 자, 내리막이니까 엑셀 힘을 약간 빼주고 50m 앞에서 직진입니다. 다시 엑셀 살짝 느려지는 느낌 들면. 저기 차들 많이 서 있죠. 저기에 차를 세울 겁니다. 저기 끝나는 지점에 전부 때 여기 맛집이라서 차들이 많은 거예요. 잠시 후 시험을 정리합니다. 우측 깜빡이 켜고 브레이크 발언주고 속도 다운 좀 시킬게요. 여기 차가 세울 때 봅니다. 오른쪽 보시고 여기 오토바이 있나 보고 스탑 P 주차 브레이크 걸리고 깜빡이 끄고 시동 끄고 비상장면. 원래 저 사람이 사람 서 있죠? 저게 끝나는 시점이에요. 맛집이고 내려서 뒤로 들어올게요.